안녕하세요. 네, 요거는 지금 빵 사이즈는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신 것 같기는 팬츠 수가 거 입으시는 이 디자인 자체가 핏이 딱 떨어져서 살짝 여유있게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. 이게 지금 요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코팅감이 조금 많아가지고 사이즈가 얘가 지금 입으신 것보다 조금 더 크실 거예요. 네, 같은 이제 그런데 피팅감이 많이 되는 옷이라서 안쪽에 보면 사이즈 저기 드레스 봐라. 네, 먹어볼래. 뭐야? 한국 사람 먹지. 이거 확 빼면 어떻게 되네? 이거 맥주 나와. 엄마가 그때 이거 먹어보고서는 맛있다고. 아, 진짜? 어, 엄마가 술 안 먹는데 이거 먹더니만 너무 맛있다고. 진짜 술맛 센데? 이름이 써있을 거 아니야. 여기 또 방 어디서 왔다고? 방산시장? 방산시장. 무슨 일이 맞게 됐으면 그 건물 사람들 거 아니고? 이 원단으로 제작을 하려고 레이스를 구매를 해왔는데 레이스는 보통 이렇게 끝단에 스칼랍단 처리가 되어 있는 레이스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양쪽 이 스칼랍단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, 한쪽은,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스칼랍 단이 있는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옷으로 제작을 할 때 밑단을 마감 처리를 하지 않고 이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옷으로 제작을 해주면 훨씬 더 예뻐요. 이 패턴 종이 밑단 부분을 이 스칼랍 단 끝부분에 맞춰서 원단 위에 얹어서 그려주면 돼요. 이게 원단이 코드 레이스라고 해서 이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코드처럼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올라와져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커팅 할 때, 가위로 할 때 이렇게 뚝뚝 끊기면서 재단이 되는 것 같아요. 원피스 몸판을 재단을 했더니 뒷부분이 이만큼이 이제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이 스칼랍 단을 그대로 살려서 소매 패턴을 그려줄 거예요. 보통 소매 패턴을 그릴 때는 그냥 한 장일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눠지는 소매 패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입체적인 패턴 모양이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눠진 소매 패턴을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이고, 패턴 종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보통 일반적인 옷의 소매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, 이 작은 모양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소매 패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봉화는 어딨어? 봉? 이거 나무 봉. 이런 소재는 시폰인데 이런 골드한 자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소재감이 너무 예쁜 옷이에요. 이 디자인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던 디자인이에요. 제 쇼룸에서 샘플 세일을 해요.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을 할 것 같고요. 꼭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. 여러분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